상반기에는 반도체 패키징 쪽이 정말 기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좋았던 기업들이 계속 좋을 것이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쪽이 더 좋을 것이냐,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먹을 구간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다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해 주가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종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우리가 연휴 전만 하더라도 이 추석이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뿐 아니고 지금 글로벌 증시 모두 매수,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지금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를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죠. 하지만 이 악재가 빠르게 해소될 만한 또 이슈거리가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저는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대금의 감소. 야. 이 거래대금의 감소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대형주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 중소형주의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지금 나오는데, 일단 거래대금이 감소했고 이 투심 자체가 급격히 얼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 고민이 가중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25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정말 지지 포인트 없이 한 번에 조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적적으로 혹은 성장성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역 이용해 볼 만한 섹터와 기업들은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아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부할 섹터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국내 증시 반도체 섹터 흐름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연휴 기간 때 나왔던 수출 데이터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동안 이 수출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그 안에서 이제 포인트들을 좀 잡아보면 선박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카타르 관련한, 중동 관련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았던 쪽이 선박. 그리고 이제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조금은 부진하지만 테슬라 외의 완성차 기업들은 사실 후발 주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성장세는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의 수출 대수가 조금 부진할 때 오히려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자동차 쪽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데이터였고,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였거든요. 네네. 재고가 얼마만큼 빠르게 줄어들었냐의 지금 싸움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재고 수준이 감소가 되면서 이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전방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야 되는 것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 때 우리가 기다렸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그리고 향후의 가이던스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이 매출 가이던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회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밀리게 됐고, 그 밀림의 여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관리도 저는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주가 위치도 사실은 다른 섹터들보다 저는 조정을 먼저 받았다라고 느낄 만한 기업들이 많은 쪽이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에는 반도체 패키징 쪽이 정말 이 기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좋았던 기업들이 계속 좋을 것이냐, 아니면 상반기에 소외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쪽이 더 좋을 것이냐, 이것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이 먹을 구간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의 어쨌든 뭐 대표주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 시점 매수를 갖다가 고려해봐도 좋을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이제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에 좋고 나쁘고와 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보고 못 보고는 조금은 별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말 자산이 크신 분들 아니면 주식을 정말 수년 동안 갖고 있어도 괜찮은 분들에게는 적정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 구독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라는 말은 오히려 저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변동성을 노리면서 투자를 해야 될 쪽은 반도체 소부장, 네. 중소형 개별단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트렌드의 변화가 한번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연휴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동안의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 전공종 쪽을 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반도체 전공정 관련 이슈들이 증권가 리포트에서 굉장히 많이 타이밍 좋게 좀 쏟아졌어요. 가장 많이 다룬 기업이 첫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쪽은 유진테크. 그 다음에 HP, SP와 같은 기업들을 이제 탑픽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 무조건 그들이 탑픽으로 정했다 그래서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금이 어떤 시장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 돼요. 어떤 시장이죠? 바로 거래대금이 많지 않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는 개별주들보다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한 대다수, 그러니까 큰손 투자 혹은 메이저 투자자들이 보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를 보신다라고 하면 전공정 쪽 그리고 전공정을 보신다면 요 앞선 세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해 봤을 때 자율주행 쪽까지 반도체와 엮여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칩셋 미디어가 좋은 뉴스를 한번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도체 이 단품으로는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단품들이 어느 산업에 지금 가서 붙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느냐? 자율주행과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과 연결되어 한번 기업들을 좀 압축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네.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지수가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현금 있으신 분들과 현금 없으신 분들의 이 시장을 대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고 예, 예. 하지만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걸 살까 지금 행복한 고민을 또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네. 저는 반도체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단 고금리에 대한 이슈보다도 고유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많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나라가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권도 아닙니다. 바로 중동권에서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 또 원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을 지금의 가격적인 이 조정을 여러분들이 역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BHI와 우진과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H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수원의 소송 결과가 어찌 되었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 그렇다면 이제는 수출 데이터 혹은 앞으로의 수주 데이터로 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에 저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의 조정에 과감하게 한번 이 트레이딩을 해보실 것이다 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